소프트맨 온게임 네스타 리그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게임 리그를 좀 중계를 하면서 한 가지 그 비바를 좀 말씀드리자면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있으면은 조금 더 빨리 끝나고 조금 그 뭐랄까요 설명할 것이 많지 않은 그런 경기가 좀 이어지고 이래야 저희 캐스터 해설자가 좀 쉬었다 가는데 이번 대회는 도저히 저희가 한 경기도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경기가 없네요. 예, 경기 네. 경기마다 진짜 불꽃 튀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 네. 이 선수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늘 끝 같은 틈이 있으면 그대로 뚫려서 그럼요. 경기를 잃어버리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스트레스도 대단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D조의 경기 임성춘 선수와 한정근 선수의 대결입니다. 뭐 이 두 선수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양 선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임성춘 선수입니다. 예, 인투 더 레인 많이들 아실 겁니다. 프로토스 유저고요. 네. 한방 러시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임성춘 선수와 맞서는 한정근 선수 역시 그 유명한 선수입니다. 예, 한정근 선수는 그 나그네 게이머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종종은 적입니다. 이 선수 뭐 봉준구 선수를 1차전에서 꺾고 올라왔네요. 네. 자, 임성춘 선수는 권현욱 선수에게 2승, 그리고 주영수 선수에게 2승, 그리고 황영재 선수를 2승 1패로 꺾고 본선에 올라왔고요. 한정근 선수는 봉준구 2승, 윤종훈 2승, 김대환 2승. 뭐 셧아웃 시키고 올라왔는데요. 예, 그것도 그냥 김대환이 아니라 김대건 김완철 선수를 연파하고 올라온 우리 올라있을 때로 올라있는 김대환 선수였죠. 네. 자, 임성춘 선수와 한정근 선수의 대결 참 기대되는 경기고 이번 대회에 그 본선 진출자 16명을 놓고 보건데 저그 유저가 8명 그리고 프로토스 유저가 4명, 테란 유저가 4명. 예, 그렇죠.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같은 종족끼리의 싸움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조별로도 저그들, 프로토스 하나, 테란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의 재미를 더해주는 그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임성춘 선수와 한정근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 네오 블레이즈죠? 예, 그렇죠. 네, 자, 맵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 블레이즈도 거의 가장 오래 사용된 맵이에요. 네. 왕중왕전 때도 쓰였고요. 좀 짙게 보이는 지역이 협곡,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언덕. 그래서 러시 거리는 아주 멉니다. 이러니까 뭐 어떤 그 기어 패트리 선수의 기습적인 전진 게이트 같은 이런 작전까지도 심지어 볼 수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략 전술이 정말로 많은 전략 전술이 나올 수 있는 맵이죠. 네. 자, 네오 블레이즈 뭐 워낙에 많은 경기를 치렀고 또 이 온게임 네스타 리그를 통해서 그동안 쭉 노출이 되어 왔던 맵이기 때문에 이 맵에 대한 적응력은 양 선수 모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성춘 선수 같은 경우는 아, 블레이즈에서는 프로토스 정말 암울해.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책이 없냐. 그러니까 김동수 선수하고 밤새 연습을 했답니다. 둘이 함께 밤새 연습하면서 전략을 짜왔대요. 그래서 네. 아무에게도 절대 얘기해줄 수 없는 필살의 비장의 카드 두 장이 있답니다. 예, 비장의 카드가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 두 장입니까? 이게. 그 김동수 선수가 참 여러 선수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곧 감독으로 전향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임성수 선수와 한정근 선수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그 어려운 예상은 저한테만 물어보시라고. 네, 임성춘 선수는 프로토스로서 그리고 한정근 선수는 적으로서 플레이하는데 이 일단 그 프로토스의 입장, 그 러시 거리가 멀고 자원이 좀 많다는 점에서는 그 적인 한정근 선수에 유리하겠지만은 임성춘 선수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빠른 태클을 타서 어떤 언덕과 지상을 동시에 그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겠죠.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춘 선수, 한정근 선수 입장에서는 말이죠. 뭐 약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를 지켜보건데 김가병 선수나 이훈재 선수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결코 질 수 없는 그런 경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예, 한정근 선수도 임성춘 선수에 비해서는 그 유명세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게임 관계자들, 예, 이 게임 대회 관계자들, 뭐 매니저라든지, 뭐 감독 등등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한정근이 이길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지만, 임성춘 선수, 역시 뭐, 이 온게임넷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많은 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강호의 고수로 통하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양 선수의 대결 재미있는 경기가 될 듯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내드리고 있는 한빛소프트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 오늘 마지막 경기 임성춘 선수와 한정근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빛 소프트배 온게임 내 스타리그 2주차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하루에 두 경기만 보는 것이 너무 아쉽다 라고 하는 그 시청자의 반응, 그것을 수용해서 생방송으로 이제 하루에 네 경기씩 넘게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임성춘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임성춘 선수, 이 뭐랄까요, 외모가 다소 이 반항아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매력이 있는 그런, 예, 외모입니다. 그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임성춘 선수. 그렇습니다. 임성춘 선수의 모습. 자, 거기에 비하면 참 곱게 생겼다 싶은 한정근 선수예요. 예, 그러네요. 한때 이 한정근 선수가 머리띠를, 머리핀을 이렇게 꼭 매는, 네,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한정근 선수. 자, 양 선수가 경기에 나섭니다. 프로게이머로서 두 선수 지금까지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뭐 여러 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 최고의 리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임성춘 선수와 한정근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임성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 한신. 이야, 재밌게 됐는데요. 그 정반대편 아주 멀고 먼 대각선 지역입니다. 7시에 저 그 한정근 선수, 임성춘 선수가, 네, 예, 그 경기 전에 이제 저한테 비장의 카드 두 장을 이제 숨겨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임성춘 선수가 그때 말하기를 그 카드가 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데, 예, 살며시 이제 웅얼거리듯이 한 말이 대각선만 아니면 필승이다. 예,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정근 선수, 임성춘 선수의 양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맵으로 보건데 어느 지점쯤에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질 것이다. 각자 좀 예상을 하면서 보시는 것도 경기의 재미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예, 임성춘 선수가 그 뭐 김동수 선수와 밤새 연습을 했다면 김동수 선수가 이 맵에서 저그 상대로 참 경기 많이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승률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겠는데요. 이게 그 역대 이 맵에서의 저그 대 프로토스를 살펴보면은 프로토스가 12번 중에 7번을 이기고 저그가 5번을 이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프로토스가 승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 많은 승을 일궈낸 선수가 바로 김동수 선수고요. 선수. 근데 임성춘 선수하고 같이 전략을 짜면서 바로 이 김동수 선수가 블레이즈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다 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 어떤 필살기를 이제 구사를 해서 뭐 승리를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따내긴 했지만 두 번 이상 통하지는 않는다. 예, 이러한 의미가 아닐지 싶기도 하고요. 그 승률이 이렇게 프로토 승률이 좋은데 왜 그렇게 프로토스 선수들이 이 맵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지를 참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해처리를 안마당 쪽에 짓습니다. 한정근 선수. 안마당이라고는 하지만 네오블레이즈의 안마당은 상당히 그 본진에서 거리가 있어요. 네. 지금 한정근 선수도 드론 정찰을 가죠. 그렇죠. 예. 그 기업 패트리 선수가 기습적인 그 전진 게이트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드론 정찰을 해봐야죠. 예.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맵에서 그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로 그 투 게이트로 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짓일 수도 있겠지만은 원 게이트로 가서 그 스레처의 저글링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그 김동수 선수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뭐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고 그렇게 미련한 짓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국기봉 선수가, 예, 그런 미련한 짓을 기온 패트리 선수가 해서 안마당을 민 적도 사실 있거든요. 네. 자, 임성춘, 예, 선수 기분이 좀 좋지 않겠는데요. 한정근 선수의 본질을 발견했는데 자기가 싫어한다던 대각선 방향입니다. 세 번째 해처리를 짓는데요. 한정근 선수. 예, 좁은 곳에다가 짓고 있죠. 네, 안마당 앞쪽. 저것은 뭐 공격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수비하기에 유용한 위치에 해처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나 지금 임성춘 선수가 이 로보틱스 퍼실러티를 먼저 지은 거는 셔틀을 이용한 게릴라나 아니면 언덕 지형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언덕 캐논 같은 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나요, 임성춘 선수? 아, 임성춘 선수 한정근 선수의 대결. 그동안 이 투니버스 스타리그 또 온게임 내 스타리그를 통해서
여러 익숙한 여러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명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번 대회 예선에서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본선에 올라와 있는 이 선수들과 연습 경기라든지 또 전략 전술을 같이 짜면서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경기에도 참 여러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던데 직접 이 경기장까지 와서 지켜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레어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앞마당에서 레어를 혹시 가나요? 선수들의 한 번 한 번의 움직임 눈을 떼지 못하고 한정훈 선수 예 일단은 온리 저글링을 한번 밀어보겠다라는 건가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렇죠. 임성춘 선수가 지금 원게이트에다가 뭐 포지에 뭐 포톤 캐논이나 짓고 앉았더라. 아 지금 레어를 가네요. 혹시 저 프로브를 파괴한 후에 또 레어를 취소하는 게 아닌가요? 아 스타게이트를 올립니다. 코세오 리버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자원 운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건 같은데요. 아 지금 보이는 걸로는 코세오 리버거든요. 네. 로보틱 서포트를 짓고 있는데 임성춘 선수. 그런데 지금 날아간 셔틀은 무엇을 한 거였죠? 프로버가 타고 있나요? 예, 언덕 캐논을 예. 한번 시도를 할 모양인데요, 임성춘 선수. 임성춘 선수, 언덕 캐논이 필살길까요? 사실 이 언덕 캐논의 방법은 그 유병욱 선수가 한번 썼던 적이 있었죠. 아, 예, 언덕 캐논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언덕 캐논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아, 지금 더블 언덕 캐논인가요? 예, 본진 쪽하고 앞마당 쪽에 모두 언덕 캐논 하네요. 예, 뻔히 보는데 하죠. 오버로드가 보는데도. 아, 그렇죠. 지금 그 임성춘 선수가 특히 이제 한정구 선수의 앞마당 쪽에 성큰 콜로니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포통 캐논을 짓게 됩니다. 아, 네. 자, 예기치 못했던 저글링의 러쉬. 포톤 캐논이 하나 파괴됐습니다. 예, 그러나 리버가 있어서 잘 막아낼 수가 있었죠. 네. 그 가로로 이 포톤 캐논을 언덕 캐논을 하면은 그 미네랄 캐고 있는 그 일꾼들에게 캐논 사거리가 안 닿거든요. 네. 그런데 세로나 대각선이면 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정근 선수는 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 한정근 선수의 앞마당 있습니다. 아하. 한정근 선수. 성큰 콜로니가 공격을 합니다. 성큰 콜로니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 성큰 콜로니는 예 포톤 캐논에는 사거리가 안 닿나 보죠. 제가 생각했을 땐 포톤 캐논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나 더 짓네요. 예. 파일런을 뒤쪽에 예. 하나 더 짓습니다. 파일런은 깨질 듯합니다. 한정근 선수의 본진 바로 뒷 언덕에 임성춘 선수. 야, 저 지역까지 사거리가 안 닿는군요. 캐논 러쉬를 시도합니다. 자, 그리고 셔틀이 날아왔는데 셔틀에 리버죠. 리버가 타고 있을 듯한데요. 리버를 내려놓습니다. 자, 선수 콜로니가 수비 담당을 하네. 리버의 한 번 스캔업 공격이 엄청난 드론이 파괴됐습니다. 야, 진짜 언덕 캐논 봤고요. 커세어 리버 봤었거든요. 네. 언덕 캐논과 커세어 리버네요 이번엔. 네. 아 이번 대회에 들어서 각 선수들의 전략을 보건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복합적이죠. 복합적인 전략을 한 경기에서 쓴단 말이죠. 야 여기도 예. 임성춘 선수. 예 성큰 콜로니의 사거리가 살짝 안 닿는 곳에다가 또 예 포토 캐논 지었대요. 임성춘 선수 엄청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한정근 선수 자원 채취 상당히 어려움 있죠 지금. 자 어떤 위치에 포톤 캐논을 지어야 상대편에게 거리가 닿지 않으면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임성춘 선수입니다. 히드라를 뭐 오버로드에 태워서 막지 않는 한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히드라 리스크 태우죠. 네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덕 위에 내려놓습니다. 히드라 리스크. 야 그러나 지금 한정근 선수 지금 자원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지금 전혀 자원을 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포톤 캐논이의 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성큰 콜로니하고 포톤 캐논하고 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싸움을 하면은 이 포톤 캐논 예 포톤 캐논이 이길 수가 사실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등하게 싸웠죠. 자 지금 그래서 성큰 콜로니가 공격을 하고 있으면 그 옆에 포톤 캐논 하나 더 지어서 한쪽의 그 포톤 캐논이 깨지더라도
다음에 워프된 그 포톤 캐논이 공격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성큼 콜로니가 언덕 아래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미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또 언덕 위로 질럿과 드라군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적인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임성추 선수 멀티 해야죠. 히드라리스크가 다시 수비를 하러 옵니다. 언덕 위 자신의 본진 뒷 언덕 쪽으로 공격을 해들어가는 히드라리스크. 임성춘 선수의 히드라리스크가 공격을 합니다. 자, 언덕 위에는 지금 포톤 캐논 둘 하나 깨졌고요. 두 번째 포톤 캐논도 깨졌습니다. 자, 정리를 하는 한정근 선수. 이렇게 되면은 그 임성춘 선수가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멀티를 해줬다거나요. 예, 아니면은 지상 유닛도 좀 꾸준히 좀 뽑아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1시 쪽에 멀티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런 게릴라전을 펼쳤다면 반드시 멀티를 해줘야죠. 자, 임성춘 선수 11시 쪽에 멀티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언더키드라가 말이죠. 언더키드라가 사정거리만 업그레이드 해준다면 언덕 위쪽에서 일꾼들을 쏩니다. 네, 자, 한정근 선수의 지금 안마당 앞쪽에 있는 해처리를 공격합니다. 리버와 예, 드라군. 한정근 선수가 히드라로서 언덕의 포토캐논을 부시는 동안 경력이 없는 사이를 이용한 거죠. 네. 그렇죠. 오버로드의 이동 속도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예, 히드라들을 언덕 위쪽에 올라가 있는 그 히드라들을 내리기가 좀 힘들죠. 네. 자, 그러니까 언덕 포톤캐논을 이용한 성동격성. 자, 임성춘 선수는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해철이 후속 드라군이 있습니다. 후속 드라군이 와서 일단 안마랑 앞쪽에 있는 해철이 한 개를 깨뜨렸습니다. 자, 곧이어서 바로 안마랑 해철이까지. 그렇죠. 한정근 선수 언덕 위에 있었던 그 예, 히드라 리스크는 도로 내렸나요? 지지가 나버리는군요. 한정근 선수. 생각지도 못했던 전략에 당했다는 어이없는 표정이죠. 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정근 선수 지지를 선언합니다. 임성춘 선수 첫 경기를 승리로 따내면서 1승을 먼저 올립니다. 자, 한정근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대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 싱겁다라고는 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면에는 치열한 머리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경기 정리를 좀 간략히 부탁드리죠.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국기봉 선수와 그 강동원 선수의 경기에서도 강동원 선수가 못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기봉 선수가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전략의 차이였다. 전략의 승부였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절묘하게 승부가 갈린 겁니다. 네. 진짜 많은 이야기 드릴 거 없고요. 열심히 연구해서 짜내온 전략. 예,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임성춘 선수 워낙에 잘하는 선수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매회에 대한 분석이라는 연습 이렇게 치열하게 해갖고 온다고 하면은 임성춘 선수도 정말 대단한 선수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준비를 해갖고 오니까 역시 뭐 게임도 재미가 있고 네. 그리고 명승부가 나오고 그리고 꼭 이기게 되는 거죠. 네. 자, A조에서 D조까지 이렇게 해서 16명의 선수들 지난주와 이번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태를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드리죠. A조에서는 장진남 선수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쳤던 한웅열 선수가 1승씩을 안고 있고요. 기온 패트리와 김상권 선수는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B조에서는 임요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1승씩을 거두었지요. 그리고 정환수 선수와 정대희 선수가 1패씩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C조 국기봉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1승 그리고 유병준 선수와 강동원 선수가 1패. D조 임성춘 선수와 이윤재 선수가 1승 그리고 한정근 선수와 김가병 선수가 1패씩을 안고 있는데 자, 두 주 동안 16명의 선수들을 모두 지켜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그가 상당히 암울하다고 해도 되나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역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저그의 승률이 50%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느껴지는 것이 한 선수 한 선수 이렇게 강한 선수가 있을 수 있나 싶은 감동이 참 큽니다. 이 16명의 선수들 상대편이 강하면 저도 연습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아마 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씩 진 선수들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략에서 내가 졌구나 싶으면
엄청 연습해서 다음부터 전략을 짜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빛소프트배 온게임넷 스타리그. 이 대회는요,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그리고 한국프로게임협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한빛소프트와 KBK에서 후원을 하는 대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이 한빛소프트배 온게임넷 스타리그를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방송도 여러 차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일요일 낮 2시, 월요일 낮 3시에 여러분 이 재방송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참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만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아셈 메가 웹스테이션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셔서 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 VOD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www.ongamenet.com 혹은 www.gamemax.co.kr을 통해서 VOD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16강 본선 2주차 경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 더 멋진 경기, 더 손에 땀을 주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문제는요, 그냥 형들한테 아주 잘하고요. 그런데 애가 착해요. 게임도 열심히 하고. 기사입니다. 이건 얼굴은 건들건는데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고 엄청 착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 게임할 때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게임하면 항상 이렇게 이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꼭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힘든 상대다, 힘들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수리 이윤재입니다. 제가 테란마는 이유는요, 원래는 스타 첨식하고 6개월 그 정도는 저그만 했었거든요. 근데 저그는 좀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질리고 몇 개만 해오면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근데 그러다가 테란을 재미삼아 해봤거든요. 근데 테란은 이제 재미를 막 붙이는 순간 허재용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란 제일 잘한다, 제가 생각해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스승인데요. 그 형 테란 하는 거 보고 한마디로 뻑 가가지고 저도 그 형처럼 잘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테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고개를 친 이유요. 글쎄요.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쉬려고 그런 건데 진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개를 뒤쳐진 것 같아요. 근데 온게임넷을 보셨나봐요. 근데 갑자기 제가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이제 텔레비에 나왔다고. 다행히 이겨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셨대가지고 저도 좀 좋았습니다. 제 별명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미스리하고 이마다며. 베네상에서 쓰이는 별명이거든요. 여자들은 미스리라고 많이 부르고요. 남자들은 이마담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자같이 생긴 것 같진 않은데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물어봐가지고요. 다음에 찍을 때 말해드릴게요. 다음에 찍을 기회 생기면. 예, 디펜시브로 걸게 되면 잘 안 죽는다는 이점도 있지만은 그 디펜시브를 걸면 그 히드라나 럴커 같은 유닛이 그 디펜시브 건 유닛만 때려요. 그래가지고 그 유닛으로 대신 맞아주고 공업된 마린으로
그 맞아주는 동안은 그 히드라랑 웨이크로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온 게임 내 스타리그에 나왔는데요. 그동안 테란이 다른 종족에 비해서 약세를 나타낸 것 같았는데요. 이번 스타리그에 전략 전술을 많이 연구해가지고요. 테란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